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종입니다. 오늘 시험 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년과 다름없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나온 게 일반적이었고, 문법이 8문제, 문학이 7문제, 그 다음에 어휘 1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비문학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문법은 우리가 평소 때 수업할 때도 많이 배웠던 뭐 표준어, 맞춤법, 띄어쓰기. 뭐 띄어쓰기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품사의 통용 관계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동. 우리 사동, 피동 이런 것도 배웠었으니까 같이 사동 묻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높임법 문제도 있었고, 그 높임법 할때 우리가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배웠었고, 그지? 그 다음에 대명사에서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도, 뭐, 문학, 비문학은 다 그렇지만, 그냥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형태, 우리 독해하는 형태로 그냥 나와가지고, 시간만 여유가 있었으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봤을 때, 뭐, 평이했다. 그러니까 이그 평이했다는 게, 예년에 우리가 시험 지금까지 나왔던 형태의 문제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어휘 같은 경우가 하나, 한자승가 이번에는 안 나왔고, 그냥 어휘, 문학 문제 중에서 문맥상으로 물어보는 문제라서, 그것도 틀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휘라는 부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수하는 경우 아니라면 별로 안 틀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뭐, 점수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 뭐, 한 85, 90. 조금 이제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95점 이상도 한번, 그쵸, 대부분 맞췄지 않았을까. 뭐, 대부분이라고 좀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쉽게 나왔다고 하지만, 나만 좀 뭐, 불편하게 문제를 풀었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이 좀 탄탄했고, 기본기 정도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면, 뭐 9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시험 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또뭐 공부하는 어떤 기간 이런 것들 또 시험 칠때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모두 다 평균이 막 95점 되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80에서 85점 정도가 전반적인 평균이 되지 않을까. 그럼 합격권은 아무래도 국어는 한 90점 가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직렬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두개 정도 뭐 두세 개 정도 그 정도에서 합격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영어나 그다음에 소강국교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난이도를 가지고 나왔는지 그리고 또 개인에 따라서 영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이게 합격 점수가 꼭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국어는 좀잘 받아 두는 게 이번에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평을 하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아 이건 너무 어려웠다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문제가 문제였다는 걸 이번에 시험에는 그런 좀 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시험은 쳤단 말이에요. 일단 이미 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할건 이제 뭐 체력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지? 그게 매여 있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아까 뭐 시험 친 사람들 뭐 통화해 보니까 선생님 이제 시험 쳤으니까 이제 술입니다. 적당하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체력 준비 안할 건가? 그러니까 적당하게 마시고 또 한번 시험 치고 나면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술 한잔 먹고 그런 건 괜찮지만 우리가 또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자칫 또 이렇게 술 먹다가 좀안 좋은 사고도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면서 가볍게 스트레스 푸는 정도로 한잔 마시고 또 체력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늘 특별하게 뭐 평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여러분 뭐 가답안은 이미 학원에 보내서 올라와 있을 거고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여러분들 그래도 준비한 기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또좀 상대적으로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내가 시험을 잘 쳐도
내 실력에 만족하게 이렇게 시험을 쳤다는 느낌 별로 없을 수 있거든.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결과가 나올 걸딱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좀 준비하고 내가 할것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시험 친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